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신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고 전남대 학동 캠퍼스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원 111주년을 맞은 전남대병원.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연인원 190여 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과 병동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난 1월 새 병원 건립 추진단을 발족해 신축 입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병원 옆 학동 캠퍼스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새 병원 건립은 현재보다 500병상가량 많은 1,500병상으로 연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간호대학 등이 위치한 학동 캠퍼스에 우선 병원을 건립하고 현 병원터에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큰 그 병원이 하나 생기고 그 옆에 조금 작은 병원이 생겨서 이제 두 개의 건물의 형태로 좀 그 진행을 시키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남대 역시 TF를 구성해 학동 캠퍼스 부지 무상 사용과 간호대학 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는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병원이면서도 추가 병동 확보의 한계와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컸던 전남대병원. 간호대학 이전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오는 2030년쯤에는 새 병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800년간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 바로 마한이었습니다. 이 마한과 관련된 고대 역사문화권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시가 마한 역사문화 복원 사업을 차기 전라남도의 주요 대선 과제로 공동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나주시 반남면 일대에 펼쳐진 고분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마한의 우두머리로 전남에만 이런 고분이 720여 개에 달합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도 금동관과 신발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등 보물급들로 이들 세력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이들 고분의 70%는 아직 미발굴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시 등 19개 시장 군수들은 나주 영산포에 모여 고대 해상왕국 마한 정상회담 행사를 갖고 마한 문화의 복원을 차기 대통령의 대선 과제로 공동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까지도 과거의 마한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한 역사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앞으로 이 마한 역사 복원 그리고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마한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까지 800여 년간 백제와 대항하며 건재했고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백제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마한의 이런 힘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 교류하며 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한 권역은 지난 6월 고대 역사 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시행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탐나 등 6개 권역과 함께 정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형 원가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어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채택된 가야 문화권과 달리 소외됐던 마한의 역사 문화. 이번엔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국제 농업박람회가 개막 6일 만에 방문객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개막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7만 6천여 명을 기록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389억 원 상당의 수출 협약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농업박람회는 관람객 1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씨가 어제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5월 단체는 끝내 사과가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로 불리며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온 노태우 씨. 무자비한 진압으로 광주를 짓밟고 전두환과 차례로 대통령의 권좌를 주고받았습니다. 훗날 전두환과 함께 사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구속 2년여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후 노 씨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광주의 외침을 외면했고 말년에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인 노재현 씨가 5.18 묘지를 참배하며 사죄의 행보를 이어갔지만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뭐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진정성 없는 대리 사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18이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했다며 사실상 학살 책임을 부인한 회고록도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이렇게 떠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내년 말까지 노 씨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 5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 씨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5월 단체는 노 씨가 끝내 사죄 한마디 남기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금 발포 책임자를 밝혀야 될 진상규명 과제와 연관해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떴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 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기대와 뜻을. 나주의 한 공터 땅속에서 건축 폐기물 50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폐기물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아스콘까지 섞여 있었는데요.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야간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공터. 굴착기로 땅을 파자 고철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시간 반 동안 땅속에서 꺼낸 건설 폐기물은 50톤에 이릅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나주시는 폐기물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아스콘이 섞여 있었다며 정확한 양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건축 폐기물은 지정된 처리시설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페아스콘은 전문 처리 업체에 맡겨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돼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조사 결과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광주의 여러 공사장에서 가져온 토사와 건설 폐기물을 지난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이곳 공터에 묻었습니다. 흙하고 섞여서 8차례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우리가 15에서 20만 원을 받아야 돼. 나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평동산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평동산단 매립장 시설은 10여 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계획돼 실정에 맞지 않는 만큼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폐기물이 50톤씩 나온다는 과거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는 달리 실제 배출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가를 다시 시행해서 매립장 땅을 공익사업부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암군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원룸 40곳과 공중화장실 60곳 등을 대상으로 입구에 건물 출입 시 뒤가 보이도록 비춰주는 여성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영암군은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여성 친화도시 영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둥지 내몰림,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덕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한 13명의 임대인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임차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5년간 동결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상권 회복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부주산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전남 서남권 최초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교감하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18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가 결핵관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접촉자 검진 비율과 신약 신청 건수 등 결핵관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고, 이에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2년 연속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광주 남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으로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등 600여 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완도 2명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6명이 확진됐는데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부담 등이 완화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 관계자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연기, 중지 신청 등을 간편하게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장년층 맞춤형 지원 시설인 빛고을 50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마련된 센터는 45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의 일과 여가,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설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북카페와 정보센터, 교육실 등을 갖췄으며 생애 전환기 활동에 대한 상담과 일자리,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강압수사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9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압수사와 강요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데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학부모와 제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 학원장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 돈으로 본인의 부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화학연구원이 전남의 화학 분야 탄소 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탄소 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여수 국가산단 인근 삼동지구 2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유일의 화학 분야 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증센터는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개발과 산업수요 맞춤형 화학소재 개발을 상용화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까지 어제보다 올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와 일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겠고요.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이 올랐습니다. 광주가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 22도, 완도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